오시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제가 일전에 이 아티스트에 대해서 굉장히 극찬을 한 바 있어요.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저는 베트남에 이렇게 R&B 음악 하는 아티스트들 중에서 좀 뭔가 몇 명 이렇게 인상에 깊으신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또 구독자분들 말씀에 의하면은 썬퉁 MTP의 동생이었다는 사실도 몰랐었습니다. 오, 대단하네요. 모노를 지금 제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모노의 새로운 뮤직비디오가 업로드가 되었습니다. Waiting for you라고 되어 있는 뮤직비디오 비디오가 하루 전에 업로드가 되었는데 오늘은 이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는 기대가 굉장히 커요. 생각보다 썬퉁 MTP와 달리 모노의 음악은 약간 음악적으로 좀 아티스틱한 느낌을 좀 더 다가가려는 그런 면모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베트남의 어떤 R&B에 대해서 사실은 그렇게 제가 많이 알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이런 아티스트들이 인터내셔널한 바이브의 어떤 R&B들을 계속 만들고 있으니까 계속 저는 주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워낙 이분이 만든 음악들이 인상이 깊어가지고 제가 굉장히 제 머릿속에 강렬하게 기억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번에 Waiting For You도 좀 상당히 저는 독특했어요. 이미 이 뮤직비디오를 한번 보긴 했는데 다시 한번 영상으로 남기면서 이 곡을 처음 들었을 때 감정을 되새기면서 제 생각을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노의 Waiting For You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친절하게도 한국어 가사 자막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비디오를 몰입해서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번에는 기존의 느낌과 또 많이 다르더라고요. 네, 어떤 스타일을 지향하는지는 알겠어. 약간 이 아티스트가 가장 음악적 영향을 많이 받은 아티스트는 아마 위켄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번 제가 모노의 음악들을 들은 것보다 이 곡이 조금 더 대중적일 수가 있을 것 같긴 해요. 되게 노래를 부를 때 일반 뭐 R&B 아티스트들 느낌과는 달리 약간 좀 힘을 뺀 느낌이 좀 인상적인 것 같아. 힘을 빼고 불러요. 기교가 없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되게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어떤 전달력이 되게 진정성 있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잘 들어보면 멜로디 같은 느낌이 제가 듣기에는 되게 뻔한 느낌이 아닌 것 같아서 또 좋은 것 같기도 해요. 약간 위켄드 느낌도 나고 PBR&B적인 느낌도 어느 정도 나고 레트로적인 느낌도 나고 근데 멜로디는 좀 뻔한 느낌이 아니고 좀 저는 이 곡이 좀 꽤나 독특한 느낌이 많이 났어요. 그리고 은근히 가사가 보면 시적인 구절들도 많아. 되게 읊조리는 듯한 느낌으로 힘을 빼면서 노래 부르는 게 인상적이야. 오. 약간 댄서블한 느낌도 있죠?
저는 R&B 가수들의 다양한 노래 부르는 스타일들을 존중하긴 하는데 확실히 요즘은 이렇게 막 기교 있는 느낌보다는 확실히 힘을 빼고 좀 더 부드럽게 노래 부르는 스타일들이 인기가 많은 것 같아. 그냥 제 느낌에는 되게 레트로하네요. 약간 씬스팝 같은 느낌도 있어요. 아, 이분 음악은 확실히 자기만의 색깔이 있네. 제가 느껴보니까 그러니까 뭐 단순히 가수를 넘어서 아티스트나 프로듀서로서의 어떤 역량들을 좀 보여주는 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재밌네요. 음악 자체가 굉장히 뻔한 느낌이 아니었어요. 진짜 뻔한 느낌이 아니었어. 저도 힙합만큼이나 R&B 음악을 굉장히 좋아해서 많은 아티스트들의 음악을 듣는데 이분만의 색깔이 있는 것 같아. 되게 좀 멜로디 같은 거는 처음 들어보는 느낌이 많고 그리고 인터내셔널한 바이브가 있었던 지난 음악들과는 달리 이번에는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오리엔탈적인 느낌이 좀 많다고 해야 되나? 물론 뭐 여기에 사용되는 악기 소스라든가 뭐 비트의 전개 방식 이런 건 레트로하고 PBR&B스럽고 위켄드 같은 느낌도 있지만 멜로디는 좀 오리엔탈적이었어요. 되게 신선했어. 진짜 처음 먹어보는 음식 같은 느낌이랄까? 지금 이 뮤직비디오가 공개된 지 하루 만에 조회수가 이제 100만을 녹화 중에 돌파를 한 것 같아요. 대단한 기세인데 저는 좀 베트남에는 아직까지 래퍼보다는 R&B 아티스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이는데 이런 아티스트들이 자신만의 좀 독창적인 음악을 이렇게 보여주면은 되게 흥미롭게 보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긴 하지만 저는 이런 바이브의 음악을 좀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재밌는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